자, 여기서 우리의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제 지그문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듭난 이 남자 주인공의 음역은 테너입니다. 네. 테너인데 우리가 이제 바그너 작품을 볼 때 항상 얘기하는 주연 테너, 헬덴 테너라는 독일 말로 이렇게 부르죠. 헬덴 테너라는 것은 그 헬든, 그러니까 독일 말로 영웅, 영웅 테너라는 뜻이니까 주로 바그너 작품의 영웅 역할에 맞는 테너인데요. 사실상 굉장히 목소리가 굵고 저음이 강한 드라마틱 테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톤과 거의 같다. 그리고 또 대부분 헬덴 테너들 중에 보면 바리톤에서 전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특히 이 시크문트와 시클린데 이 두 역할은 테너와 소프라노지만 음역이 테너 소프라노들 치고는 굉장히 낮은 음역입니다. 아. 그래서 이 예를 들어 마지막에 보면 So bleed and fail, sung and blut 하는 이 부분 마지막 시크문트의 마지막 문구에 보면 fail, sung and 할 때 이 fail 이 부분이 이 시크문트의 발퀴레 내에서의 최고음이거든요. 아. 최고음인데 high A, 네. A4음, 그러니까 높은 라음밖에 안 됩니다. 이거 뭐 테너들 high C, high B 뿜어내야 되는데 네. 그 밑에 high A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바리톤 음역의 최고음에 해당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음역이 높은 테너는 아니고 드라마틱하고 강력한 표현력이 더 중요하죠. 시클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클린데는 소프라노 역할이지만 이 가녀린 그 청순 가련형의 그런 어떤 캐릭터와 비교해 보면 음역은 꽤 낮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이제 그 옛날 제가 타노이저 할 때 설명드렸던 Zwischenfach라고 해서 중간 사이에 끼인 역할. 그러니까 소프라노와 메조 소프라노 사이에 걸쳐져 있는 역할입니다. 음역이. 그래서 시클린데는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졸데와 더불어서 소프라노 음역 중에서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음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성량이 크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그 발키레 처음에 봤을 때 오페라는 아니고 이제 콘서트 형식이었는데 예, 예. 학생표를 받았는데 1열 좀 성악가 앞쪽이었던 거예요. 근데 부르자마자 귀를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귀를 막으려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인데 진짜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귀가. 그 정도 성량이 안 되면 네. 이 바그너 오페라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극장에서 들었으면 아마 그렇게 영웅적으로 들렸을 텐데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그렇죠. 와 이런 게 바그너 가수구나 맞습니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머릿속이 흔들릴 정도 쨍하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2막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2막으로 들어가면 2막의 막이 열리면 2막의 무대는 아주 그 험준한 바위산입니다. 이 신들이 있는 천상의 공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2막도 전주곡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처음에 보면 딴딴 따다다다다단 따단 따란 따단 하면서 이 카레 동기를 응용한 변주가 오케스트라가 계속 겹치면서 아주 강렬하게 연주되면 거기에 바로 우리의 주신 이 군신인 보탄이 창을 들고 왠지 아주 신이 나가지고 막 이 신나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이제 오케스트라 전주곡이 딱 멈추고 나면 이 보탄이 발퀴레요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출정할 준비를 하라. 바로 이제 훈딩과 시크문트의 결투가 아침에 내일 아침에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시크문트를 도와라. 와. 그리고 시크문트를 돕되 훈딩은 이제 그러면 훈딩이 그 결투에서 져서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훈딩 따위는 죽어도 그 영혼을 발할성으로 데려올 필요 없다. 출동해서 강력하게 시크문트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여기에 드디어 우리의 여주인공 브린힐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그 막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는 정말 강력하게 등장하자마자 막 울부짖죠. 호여토호 호여토호 그리고 하야하 그러면서 엄청 자기의 특유의 그 시그니처 울부짖음을 막 외치면서 신납니다. 저도 막 출정할게요 이러면서 신나하는데 딱 돌아섰는데 큰일 났네 이러면서 아버지 저기 멀리서 아버지
정부인인 프리카 여신이 숫 양들이 끌고 있는 마차를 채찍질을 계속하면서 양들 불쌍하게 그렇게 막 오고 있네요. 큰일 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지금 출동해야 될 전쟁보다 아버지 전쟁이 지금 더 큰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탄이 아 이러면서 이 브리닐데는 여기 있어봐야 내가 좋을 거 없지 이러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네. 막 외치면서 피하니까 보탄은 굉장히 괴로운 표정으로 아 내가 짊어져야 될 오래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수레를 타고 프리카 이제 라인의 황금에서 보셨던 이 보탄의 정부인인 프리카가 나타났죠. 뭔가 꺼림직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탄이 아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발퀴레 이 브리닐데는 왜 출동시켰죠? 그러니까 아 그 저 뭐 지크문트 좀 도와주라고 이러니까 프리카가 제가 지금 온 이유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멀쩡하게 결혼을 한 훈딩과 시클린데 이게 뭐 강제 결혼을 했든 뭘 하든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근데 시크문트가 나타나서 이 결혼을 깨고 도망을 갔고 거기다가 시크문트와 시클린데는 쌍둥이 남매지 않습니까? 근친상간입니다. 어떻게 신으로서 당신은 이런 걸 다 용서해주고 걔들을 응원할 수 있냐. 더군다나 프리카가 바로 결혼을 주관하는 결혼의 여신인 거죠. 그래서 훈딩이 결혼의 여신 프리카에게 호소한 거죠. 이것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제 결혼을 깨고 이 저 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결혼의 여신으로서 훈딩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보타는 계속 딴청을 피웁니다. 아니 저 결혼이 사랑이 없는 자기는 사랑이 최고인데 사랑이 없는 결혼이라는 거 저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다.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거다. 얘기하니까 이 프리카가 그렇다면 결혼의 여신인 저를 모욕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보타는 또 얘기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자꾸 틀에 갇힌 생각을 하시오.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딴청을 계속 피웁니다. 그러니까 프리카가 딴청 피우지 마시고 내 얘기대로 이번은 절대 시크문트를 도와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보탄이 아니 원하는 게 뭐요? 이러니까 벨중족 바로 그 시크문트 도와주지 마시오. 이러니까 아니 그 걔는 내 칼을 찾았어. 지가 알아서 칼을 찾았고 지가 알아서 칼을 찾은 우리 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아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 꼼수를 모를 줄 아냐. 프리카가 당신이 칼 다 꽂아놨고 모든 거 다 세팅해 놓았으면서 무슨 신들의 의지와 연관없는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타는 계속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발퀴레는 또 왜 출동하는 겁니까? 발퀴레 그러니까 시크문트 그냥 도와주려고 이러니까 절대 발퀴레도 도와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내 명예를 당신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파탄이 나니까 명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요 보탄과 프리카가 논쟁하는 부분부터 결국은 이 프리카가 나에게 맹세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 보탄이 님 딘 아이트 괴로워하면서 맹세를 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부분까지를 제가 발퀴레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둘이 이게 베이스 바리톤인 보탄과 메조 소프라노인 프리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데 표독스럽게 싸우다가도 그 프리카가 갑자기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인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Deiner ewigen Gattin heilige Ehre beschirme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던 이 리스트가 얘기했던 가장 끔찍한 장면과 아름다운 장면이 계속 공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중학교 때
이 바그너라는 거를 가장 처음 들어본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와. 저희 집에 카세트 테이프로 반지가 있었는데 그게 순서도 모르고 그냥 넣었는데 이 뒷면이었던 거죠. 뒷면에서 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오페라가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나 이러면서 제가 그 바그너에 처음 빠져들었던 부분이라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아 정말 아름다움과 이 드라마가 공존하는 부분에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보타는 어쨌든 그렇다면 결혼의 여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는 안 도와주겠다 시크문트를.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번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무장을 다 갖추고 출동하기 위해서 이 하늘을 나는 천마 그라네까지 타고 브리닐데가 이 부부싸움 장면에 등장합니다. 다시 이제 말하자면 다녀올게요 이러려고 온 건데 갑자기 보탄의 표정은 완전 죽상이고 프리카가 웃으면서 브리닐데에게 이 브리닐데에게 프리카는 친어머니는 아니죠. 프리카가 브리닐데에게 군신이신 네 아버지께서 할 말이 있으시단다. 그러면서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브리닐데가 아주 불길함을 감지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다가오죠. 프리카가 퇴장하고 나서 무대 위에는 보탄과 브리닐데만 남습니다. 브리닐데가 약간 눈치를 살피면서 아버지 왜 그러시죠? 아버지가 아무리 지금까지 프리카하고 부부싸움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도 이렇게까지 어두운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보타는 혼자 막 이렇게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고뇌가 없어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브리닐데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버지도 가장 총애하는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제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니까 보탄이 지금 너한테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입 밖에 낸 게 아니고 나 혼자 나에게 하는 얘기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 건 아니야. 이러면서 보탄의 긴 독백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 반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현장 복습 시스템인데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이야 뭐 녹음도 많고 영상도 많고 이래서 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알죠. 근데 바그너가 이 작품을 만들 당시에는 녹음도 없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 전에 라인의 황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다른 캐릭터들이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시키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라인의 황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차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쳐놓은 덫에 내가 빠지게 됐다. 나야말로 정말 가장 고독한 존재다. 라면서 이 알베리히의 반지에 대해서 내가 개입했다가 지금 이 꼴이 됐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베리히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알베리히의 군대로 신들은 멸망할 거다. 얘기하니까 브리닐데가 아니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발할성 안에 그렇게 수많은 전사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발할성을 지키고 있지 않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도 군대가 강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반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지를 파프너, 거인 중에 동생인 파프너가 반지를 가져갔는데 걔는 지금 저 동쪽 숲 안에 동굴 안에서 용으로 변해서 반지와 보물들을 지키고 있다. 나는 그쪽을 가서 반지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이 창에 새겨진 계율 때문에 이 보탄의 창에는 제가 라인의 황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옛날 고대 바이킹의 룬 문자로 되어 있는 그 계율들이 있습니다. 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신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만약에 알베리 근데 그런 계율로부터 자유로운 알베리히가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반지를 다시 되찾는다면 그러면 그때는 알베리히가 세상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신들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 그 룬 문자라는 거 아주 각진 글자인데요. 옛날 고대 바이킹의 주술에도 사용되던 룬 문자. 우리가 요즘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이제 북유럽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루투스 마크가 B자를 이렇게 뾰족뾰족 삼각형 두 개에 놓은 요 마크가 룬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룬 문자가 이 보탄의 창에도 적혀 있는 거죠. 바로 요 장면에서
라인의 황금에 나왔던 저주의 동기가 발퀴리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베리히의 저주 때문에 결국 우리는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브리닐데는 아버지가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은 처음 보니까 아버지, 제가 그러면 이번 결투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보탄이 내 명령을 번복하겠다. 이제 시크문트를 도와주라는 내 명령은 무효다. 가서 시크문트를 도와주지 말고 시크문트가 죽더라도 너는 개입하지 마라. 프리카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브리닐데는 사실 시크문트가 이복 동생이지 않습니까? 아. 이복 동생인데 그의 어떤 기품 있는 태도, 형형한 눈빛 이런 거를 평상시에 천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응원하고 있던 입장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제는 도와주지 않고 죽는 걸 그냥 방치해야 된다니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보타는 갑자기 발끈하면서 하라면 하는 거지. 신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 너는 지켜야 되는 존재다. 내 의지가 없이 너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번복해서 바꾸더라도 그 명령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면서 당장 그렇게 행동해 이러면서 퇴장합니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브리닐데. 아, 벨중이요. 시크문트요. 자네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막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제 무대는 전환이 돼서 바로 이 산속으로 지친 두 연인 시크문트와 시클린데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도망쳐서 일막에서 달려나왔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달려와서 여기에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시클린데는 잠시 기절하죠. 그 옆에서 이제 시크문트는 칼을 들고 이 자기의 아내이자 여동생을 지킵니다. 근데 그때 드디어 이 운명의 동기 이 팀파니가 이러면서 그 브리닐데가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복 남매의 첫 대면입니다. 딱 이렇게 투구를 쓰고 창을 든 브리닐데 스르륵 나타나서 시크문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시크문트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크문트는 아니 당신은 뉘신데 그렇게 밝은 빛과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러니까 브리닐데가 나는 발퀴레다. 발퀴레와 만난 너는 이제 저승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크문트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천상의 신들의 터전인 발할성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크문트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발할성에서 누가 있나요? 거기에는 군신이신 보탄신께서 너를 맞이할 거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는 여인도 있겠네요. 그렇지. 이 기쁨의 딸들이 널 맞이할 거다. 그 다음에 참 여기서 가슴 아픈 얘기를 묻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아버지 벨제도 볼 수 있나요? 아, 음악이 정말 예차롭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 물론이다. 벨제가 아버지가 널 맞이할 거다. 사실 보탄이 벨제니까 널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그 천상의 발할 궁전에 이 사랑하는 여인 시클린데를 내가 데려갈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브리닐데는 그녀는 아직 지상에 남아서 세상의 공기를 더 호흡해야 된다. 그녀는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시크문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자기 그러면 천상의 발할성 군신 보탄, 그리고 기쁨의 딸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 벨제에게까지도 그냥 잘 지내시라고 인사 전해주십시오. 저는 절대 발할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이 없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리닐데가 깜짝 당황합니다. 가자면 가는 거지. 발퀴레의 이 불타는 눈을 바라본 자는 절대 거부할 수 없다. 가야 된다. 요 장면이 바그너가 정말 좋아했던 옛날 그 게르만 전설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바그너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1845년경에
보헤미아의 마리엔바트 쪽으로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갔을 네. 때 여러 책을 싸들고 갔다고 네. 말씀드렸죠. 그 중에 고대 그러니까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쪽에 있는 프리슬란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쪽에 고대 게르만족 전설 신화도 읽었습니다. 네. 거기에 라트보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프리슬란트 지방의 게르만 족장이죠. 그때 기독교 사제가 와서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라트포트도 족장으로서 오케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라트포트가 물어보죠. 근데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용맹한 이 게르만의 용사들 이분들도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제가 아니 그 사람들은 개종을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갈 거다. 이러니까 라트포트가 그 자리에서 아 그렇다면 나도 기독교 개종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를 따라 지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그너 입장에서는 아 이거야말로 게르만 정신의 표본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로엔그린에 보면은 마녀 오르트루트가 나오죠. 오르트루트가 바로 라트포트의 딸입니다. 그래서 바그너가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 라트포트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시크문트는 따라가지 않겠다. 브륜힐데는 너 가야 돼.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는데 이 시크문트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우리 다 죽어버릴 겁니다. 어차피 함께 살 수 없다면 이 노퉁이라는 위대한 칼로 이제 브륜힐데는 계속 설명합니다. 네가 자꾸 칼 믿고 그러는데 그 칼을 만든 분이 지금 너 데려가려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이 칼이 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면 그냥 다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시클린데 그리고 그 지금 시클린데는 태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다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칼을 드니까 브륜힐데가 마음이 약해져서 잠깐! 이러면서 알았어 알았어 칼 내려놓고 우리 말로 하자 이러면서 그 내가 지금 마음을 바꿨다 신의 명령이 있지만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너 도와줄게 나도 원래부터 너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널 도와줄 테니까 그 칼을 들고 마음껏 싸워라 내가 옆에서 너를 보호해주마 라고 얘기하면서 달려가라 시크문트 그러면서 거기서 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크문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이러면서 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가? 라고 얘기하는데 멀리서 훈딩이 오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제 훈딩과 결투하기 위해서 시크문트는 칼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잠들었던 시클린데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어나죠. 꿈속에서 옛날 그 어릴 때의 쓰라린 기억이 꿈속으로 다시 반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시크문트 어디 갔나? 그리고 멀리서 시크문트와 훈딩이 드디어 결투 시작하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훈딩, 시크문트 싸우지 말고 싸우려면 나를 먼저 죽이시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긴박한 음악이 펼쳐지면서 드디어 무대 위에는 훈딩과 시크문트의 결투 장면이 펼쳐지죠. 훈딩은 창을 들고 와서 베이발트, 내 개들이 다 너를 물어뜯을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시크문트는 내가 무기가 없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한테 칼 있어. 이러면서 둘이 엄청나게 이제 결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크문트가 칼을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뒤쪽에서 브린힐데가 나타나서 가라 시크문트 마음껏 싸워라 이러면서 뒤에서 딱 쉴드를 해주는데 갑자기 그때 보탄이 창을 들고 나타나가지고는 내 이럴 줄 알고 이까지 와봤지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시크문트가 칼을 내리치는 순간 보탄의 창이 날아와서 이 시크문트의 칼을 노퉁을 두동강을 내버리고 맙니다. 완전 부러지면서 그때 훈딩의 창이 시크문트를 찌르죠. 시크문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끝나고 칼은 조각이 나서 땅에 떨어지고 이러니까 브륜힐데가 갑자기 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몸을 숨기고 땅바닥에 떨어진 그 노퉁 칼 조각을 챙겨서 이쪽으로 싹 내려와서
리클린데를 네. 안고 어. 자기의 천마 그라네를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리 와 말로 말 타고 나하고 도망가자. 내가 어. 너를 지켜주마. 이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무대 위에는 보탄과 훈딩 그리고 죽은 지크문트가 이렇게 나오죠. 사실 요 장면에서 네. 지크문트가 죽기 직전에 많은 연출가들이 보탄을 보고 아버지 막 이러면서 보탄이 이 아들을 끌어안기까지 하는 그런 연출로 연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뭐 무대 지문에는 없습니다. 자 무대 위에 이 훈딩이 서 있고 그 밑에 창 밑에 쓰러져 있는 지크문트 그리고 이제 보탄이 나와서는 야, 이 결국은 이런 결과가 돼버렸구만 이러면서 이 훈딩에게 명령합니다. 기힌 크네히트 이 노예야 너 꺼져버려. 그러면서 프리카에게 가서 보탄이 계약대로 약속대로 했다고 알려라. 그러면서 기 가라. 그러면서 기 하면서 꺼져라. 그러면은 오케스트라가 따라라라란 하면서 훈딩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죽고만. 그러면서 이제 무대 위에서는 계속 운명의 동기 팀파니가 둥 두둥 하고 있는 가운데 보탄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이 브린힐데 네가 감히 아버지 이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복했단 말이지 너 내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거다라면서 엄청난 분노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총주와 함께 보탄이 도망간 브린힐데를 쫓아가면서 이 막은 끝이 나죠. 와, 네. 이게 정말 이 막이 엄청 긴데 그래도 긴장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막에서 퇴장하는 이 훈딩. 훈딩은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훈트, 개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기도 한데 이 훈딩이 소속된 인간의 족속은 나이딩족입니다. 나이딩족은 독일 말의 나이트는 질투를 뜻하죠. 그러니까 영웅의 족속인 벨숭족. 옛날 고대 그 바이킹 전설에서부터 벨숭아족이라고 하는 이 벨숭족을 시기 질투하는 인간의 다른 적대 민족이 바로 이 훈딩이 있는 나이딩족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산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막으로 넘어가면은 정말 유명한 음악이 첫머리에 나오죠. 이제 산막은 막이 쫙 열리면 전장입니다. 전쟁터에 수많은 죽은 영웅들이 막 이렇게 쓰러져 있죠. 근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음악 바로 발키레의 출동 발키레의 말타기라는 음악이 딴딴따단딴딴딴따단딴 하는 그 유명한 음악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전쟁터에서 죽은 용사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기 위해서 이 발키레들이 출동하는 거죠. 여기에 이 브리닐데를 제외한 8명의 발키레들이 등장합니다. 이 8명의 발키레는 뭐 게르힐데 그리고 오르틀린데 헬름위게 그리고 슈베르틀라이데 로스바이세 발트라우테 그림게르데 그리고 디크루네 이렇게 참 헷갈리는 이름입니다만 뭐 이 이름이 저 이름 같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름들에 보면 각자 그 무기로서의 이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헬름위게 철모 투구 그리고 뭐 로스바이세 로스는 말이니까요. 말타는 그리고 슈베르틀라이데 칼 뭐 이런 무기들 그 결국 한마디로 전쟁의 여신이라는 이름들이 나와서 막 여기 나와서 전부 호요토호 그러면서 서로 부르면서 신이 나서 전사한 영웅들의 영혼을 막 거두어가면서 야 그 영웅하고 이 영웅은 원수니까 같이 태우면 안 돼 말해 이런 식으로 즐겁게 일을 그렇죠 하네. 아주 그냥 그 굉장히 그 일을 즐기는 또 약간 워커홀릭 같은 이런 그 여전사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이제 하늘을 나는 천마에다가 이제 영혼들을 태우는 거죠. 막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면서 서로 막 이 경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폭풍우가 밀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이 하늘을 나는 천마를 달려서 오는 그녀 바로 브리닐데였죠. 브리닐데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지? 이러면서 말을 막 달려오고 있으니까 근데 뒤에 또 누구 한 사람 더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브리닐데가 말 도착하자마자 그냥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면서 자매들이요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아니 불일데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 보탄의 명령을 어겨서 지금 도망오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매들은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그런 짓을 저질렀냐 그러면서 일단은 불일대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기 시클린데 데려왔어. 그러니까 아니 시클린데를 어디 숨겨주려고 지금 이 군신이 보탄께서 그 관여 안 하는 곳이 어디 있다고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이러고 얘기하니까 시클린데는 슬퍼하면서 시크문트가 죽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이 목숨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브리닐데가 야 정신 차려. 네 태중에는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어. 지크문트와의 사랑의 결실이 자라고 있으니 소중히 몸을 아껴라. 이러니까 지클린데는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돌변해서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합니다. 모성의 힘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브리닐데가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내가 이 부러진 노퉁, 이 시그문트의 칼,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걸 품속에 잘 간직하고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지금 태중에 품고 있으니까 몸 조심해서 저 동쪽 끝 숲까지 가라. 그 숲 쪽으로 가면은 신들도 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숲속 동굴에는 바로 파프너가 반지와 보물을 간직한 채로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보탄은 이게 그쪽에 가게 되면 반지를 탐내서 온 거가 되기 때문에 보탄이 일부러 안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보탄신이 안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 끝 숲으로 가면은 거기서 몸을 풀 수 있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줘라. 승리의 기쁨, 시크프리트라고 이름을 지어줘라. 이 고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리고 몸 조심해라.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크면 이 칼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클린데는 사실은 물론 이복 자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생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 브린힐데가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에 너무 감동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브린힐데를 찬양하면서 너무나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벅찬 선율을 연주하고는 이 시클린데, 불행한 시클린데가 당신에게 인사를 보내고 떠납니다. 라면서 떠납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선율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선율이 나옵니다. 선율이 따라라라라라라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선율이 바로 영미권에서는 Redemption,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동기라고 부르는 동기입니다. 요거를 바그너 스스로는 Fair Herrlichung Brünnhildes, 브린힐데에 대한 찬양 동기라고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 선율이 중요한 이유가 이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이 감동적인 선율이 반지 전곡을 통틀어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 선율이 요때 나오고 신들의 황혼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반지 전체를 마무리 짓는 선율이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그너가 가장 아껴둔 선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에선 딱 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반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무리 선율이기 때문에 요 선율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브리닐데가 시크프리트라는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떠나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시클린데가 냉큼 떠나고 나서 이제 멀리서 보탄 신이 막 천둥을 울리면서 무섭게 브리닐데 어딨냐 그러면서 막 노발대발해서 오는 소리가 들리고 브리닐데는 이제 8명의 발퀴레들 사이에 이렇게 몸을 숨깁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보탄 2막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분노의 동기가 계속 나오면서 브리닐데 숨기지 말고 만약에 숨기면 발퀴레 너희들도 다 똑같은 운명을 헤쳐질 테니 빨리 브리닐데 내놔 이러니까 이 자매들이 아이고 아닙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보탄의 분노를 막을 수 없죠. 그래서 8명의 발퀴레들이 결국은 브린힐데가 앞서 나올 수 있도록 비켜줍니다. 브린힐데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보탄은 네가 아무리 이 부녀관계라도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사할 줄 알았다냐 너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 이 나머지 여덟 발퀴레 보고도 너희들도 똑같은 꼴 안 되려면 섞어져. 이렇게 하면서 여덟 명의 발퀴레는 퇴장하죠. 이러면서 드디어 수십 분간 지속되는 아버지와 딸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바그너가 감정을 계속 이렇게 응축시켜서 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탈리아 오페라 같으면 한 10분 만에 결말로 가도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죠. 그렇지만 사실 보탄도 알고는 있죠. 이 브린일데가 계속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본심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명령을 번복한 거는 프리카와의 관계 때문이지 프리카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지, 아버지는 결국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시크문트까지 잃었지 않냐. 나는 아버지의 본심을 제일 잘 아는 딸이니까 그거대로 행동한 건데 저를 벌 주신다면 너무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에 있는 그 계율, 룬 문자의 계율이 계율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신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신으로서 너를 벌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내리는 벌은 이 신에게 내리는 가장 극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신격을 박탈하고 잠재워서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눕게 해서 지나가는 아무 남자나 너를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내 벌이다. 얘기하니까 브린일데가 펄쩍 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요구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뭔데? 저를 신격을 박탈하는 것도 좋고 잠재우는 것도 좋은데 불꽃으로 둘러싸이게 해서 세상 최고의 영웅이 아니면 저를 깨울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탄은 또 괴로워하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구나 나에게. 그럴 수가 없다 얘기하지만 브린일데는 계속 아버지에게 매달립니다. 아버지도 그러고 싶은 거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계속 강렬하게 요구를 해서 보탄은 찢어지는 심정으로 오냐 그러마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 드디어 보탄의 고별이 시작됩니다. 무려 딸을 보내는데 앞에 대화도 지금 수십 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 딸을 보내는 보탄의 이 독백 솔로로 20분을 해야 됩니다. 와. 딸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 생때 같은 딸과 생이별하는데 20분도 짧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정말 이 보탄이라는 역할, 이 베이스 바리톤 역할에게 있어서 진짜 황금과도 같은 보탄의 고별 장면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케스트라부터가 총주가 그냥 꽝 때리면서 아주 그냥 이 금관악기들이 딴딴 따단딴 아주 그냥 강렬하게 브린힐데를 향한 최고의 헌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보탄의 고별 장면은 모두 세 장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장면은 Lipwohl, du kühnes, herrliches Kind. 안녕, 너 용감하고 정말 찬란한 아이야. 내 가장 사랑하는 딸아. 너야말로 내 기쁨의 원천이었고 막 이러면서 이 보탄은 정말 격정적으로 토로를 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오케스트라가 잦아들면서 굉장히 서정적인 파트가 되죠. 이 부분에서는 정말 부모로서 자식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헌사를 해줍니다. 네가 있어서 나에게 얼마나 기뻤는가.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뻤다 라는 거를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얘기하나, 네 밝고 총명한 그 눈 속에 내 미소가 항상 담겨 있었지. 그리고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용사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신이 나서 얘기할 때 그건 나의 행복이었다. 그리고 너야말로 정말 내 기쁨의 원천이었다. 막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의 후반부에서는 갑자기 쓸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마지막 입맞춤으로 너 네 이마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너를 잠재우고 신격을 박탈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각성하듯 따다단 따다단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드디어 보탄은 아까 브린일데가 요구한 대로
마법의 불꽃을 브리닐데가 잠든 바위에 둘러치게 해서 아무도 이 바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최고의 영웅만이 그 불을 뚫고 들어와서 자기를 깨울 수 있도록 만들도록 이 로게를 부릅니다. 이제 라인의 황금 마지막에서 자기는 신들에게 가지 않겠다. 신들과 동참하지 않겠다며 떠났던 로게. 로게, 넌 떠났지만 내가 다시 부르니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 엄청난 불꽃으로 이 바위를 둘러쳐라. 그러면서 이 불꽃으로 내 딸을 좀 지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창으로 바닥을 세 번 꽝꽝 내리쳐서 로게 빨리 돌아와서 불꽃을 이렇게 채워줘. 그러면 여기서 로게의 테마가 마법 불꽃의 음악으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이거 찬란하게 피어오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율을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Fear meine Spirits, Spitze fürchtet, durchreite das Feuer nie.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내 창끝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이 불을 뚫을 수 없으리. 근데 요때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딴딴딴딴따다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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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 선율로서 오케스트라와 이 가수의 선율로서 내 창끝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불꽃을 뚫을 수 없다라고 가사를 얘기하지만 와. 선율은 지크프리트의 테마를 연주해 주니까 다음 편 예고입니다. 언젠가는 지크프리트가 와서 뚫고 구해낼 것이다. 미리 예고해 주면서 끝이 나는데 마지막 음악에서 오케스트라는 막 회한에 찬 듯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잦아들거든요. 이 불꽃의 음악이 막 찬란하게 나가다가 불꽃은 계속 이렇게 뭔가 좀 그 그냥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오케스트라는 첼로가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회한에 찬 듯한 네. 그럼 그때 보탄역의 가수는 딸을 이렇게 생이별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돌아가야 되는 그 막 이 표정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표정으로서 보탄이 퇴장하면서 이 발퀴레는 끝이 납니다. 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의 생이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바그너는 이제 제가 라인의 황금에서는 뭐 남의 선율 표절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기 선율 재활용도 은근 있는 분이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 보탄이 이제 그 보탄의 고별 전부 세 장면 중에서 첫 번째 네. 아주 그냥 뭐 오케스트라가 휘몰아치면서 하는데 그 너를 이제 깨울 수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 Dear Friar, I'll see Dear God 그러니까 신인 나보다 더 자유로운 인간만이 너를 깨울 신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이 선율을 연주합니다. 따라라라라란 하면 따라리라라란 따라 하나 나오는데 이 부분을 플루트와 오보에가 따라리라라라란 연주하거든요. 네. 근데 요 선율이 보탄의 사랑의 동기인데요. 요 선율이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작곡한 이 발퀴레가 작곡 완료된 게 1856년입니다. 네. 근데 이게 1856년 그 다음에 시크프리트 작곡하다가 2막에서 멈추고 딴 거 작곡하죠. 네. 바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걸 1857년, 8년 이때 작곡하는데 트리스탄과 이졸데 마지막 3막에 사랑의 죽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똑같이 플루트와 오보에가 따라리라라란 하면서 그 다음에 바뀌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 트리스탄과 이졸데 사랑의 죽음 마지막에 똑같은 선율이 나옵니다. 근데 와, 이 보탄의 사랑 동기 부분 오케스트라가 점점 점층적으로 확대돼서 마지막엔 총주로 터지거든요. 네. 그때 막 보탄이 막 통곡하는 듯한 네. 그런 표정을 짓는데 아 정말 명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요런 진짜 음악이 넘쳐나는 음악이 발퀴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발퀴레가 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인가라는 것을 4부작 중에 왜 가장 인기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작품을 보시면
재밌는 것이 이 4부작의 제목이 니벨룽의 반지인데 네. 4부작 중에 반지가 단 한 번도 안 등장하는 작품이 유일하게 발퀴레입니다. 어, 그러네요. 니벨룽의 반지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작품인데 정작 반지는 등장하지 않는 메인스트림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얘기인데 그런 만큼 권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중에 시크프리트나 이런 얘기를 보면은 시크프리트는 너무 뭐랄까요 좀 노 브레인 온리 머슬 단순 무식 과격한 영웅이거든요. 감정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얘기가 이쪽은 진짜 그 뭔가 과격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발퀴레만큼은 정말 선율도 그렇고 스토리 전개도 그렇고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네. 이 시클린데와 시크문트 두 연인이 물론 이게 사실 온우이간이니까 좀 우리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애틋한 결국은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는 연인이지 않습니까? 뭔가 한 번도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 애틋한 사랑. 거기다가 마지막에 모든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 네. 보탄도 결국은 자기 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이 딸과는 가장 사랑하는 딸과는 생이별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발퀴레 산막을 보면 이 생이별 과정이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에 바그너가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 이게 절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 작품을 보면 감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작품이라서 인간의 감정을 가장 흔드는 4부작 중에서 네. 그런 작품이라서 인기가 가장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그렇죠. 지상과 신의 그렇죠. 영역을 이제 넘나들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이제 다채로운 네. 다이내믹한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라인의 황금의 핵심은 사랑이냐 권력이냐. 그러니까 이 사랑을 포기하고 권력을 반지를 통해 권력을 가질 것인가. 그건 이제 보탄도 알베르히도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또 사랑을 포기할 건가. 이게 아주 애매한 그런 문제가 됐는데요. 이 발퀴레의 핵심은 사랑이냐 계율이냐. 그러니까 시크문트와 시클린데도 이 결혼의 계율 그리고 또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계율에서 과연 자유로웠던가? 아니죠. 그리고 보탄 역시 신이지만 계율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딸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결국 사랑이냐 계율이냐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 계율이 약간 우주나 세상의 법칙 같은 그렇죠. 걸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 그 바이킹 신화,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에서는 보탄의 창에 적힌 그 룬 문자의 계율. 이게 결국은 이 신이 창에다 그걸 새겨놨으면 자기부터 그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탄은 계속 꼼수를 부리죠. 지키는 척 하지만 뭔가 신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인간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이 계율을 깨려고 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 계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게 결국은 상당히 이제 결국 그 계율이라는 거는 이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 안에서는 진짜 우주의 섭리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깨는 순간 결국은 세상이 신들의 세상은 멸망하고 인간의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찾아오게 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랄까요 옛날에 버나드 쇼 같은 그런 그 평론가들은 이게 이제 결국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럽의 신분 체계가 바뀌고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네, 저번처럼 발퀴레만을 봤을 때 네. 정말 뛰어난 음반을 몇 개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사실 제가 나중에 4부작 전체 음반 소개할 때도 1순위로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릴 음반이긴 한데요. 그래도 먼저 한번 좀 운을 띄워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지 음반 바로 1966년, 67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 바로 이제 옛날 필립스에서 나왔던 이 칼뱀이 지휘한 실황입니다. 네. 이 그 칼뱀의 실황은 정말 좀 속된 말로 미쳤습니다. 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가장 뜨거운 반지 음반이라서 제가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음반인데요. 그래서 4부작 전체 소개해 드릴 때도 이 음반을 1순위로 제가 추천해 드릴 음반이지만 발퀴레의 완성도만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정말 넘사벽입니다. 이 칼뱀의 그 엄청난 추진력 그리고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반응하는 오케스트라, 거기다가 진짜 다시 나올 수 없는 완벽한 캐스팅, 이런 정말 최고의 성악가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1막, 1막은 정말 찢었습니다. 이 칼뱀의 템포도 엄청 빠르거니와 오케스트라도 강렬한데 거기에 캐스팅들이 지그문트 역에 미국 출신의 아주 세계 최고 헬덴 테너였고 최고의 지그문트였던 뭐 지그문트와 로엔 그린으로서는 역사상 최고 가수였던 제임스 킹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제임스 킹은 이제 유명한 게오르그 숄티 음반에도 지그문트로 나오는데 그 스튜디오 녹음과는 또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와. 강렬하게 뛰어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여기에 지클린데 역이 또 오스트리아가 나온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였던 레오니 류자넥이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그 지그문트가 칼 뽑을 때 그 비명 소리만 들어보셔도 이 연주의 어떤 지향점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리닐데 역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브리닐데였던 브리기트 닐손. 와. 그리고 또 보탄 역에는 테오 아담, 동독 출신의 최고의 베이스 바리톤이었던 테오 아담이 등장하고 또 여기 훈딩 역으로 게르트 닌슈테트라는 이 베이스 바리톤이 등장하는데 야 이분의 이 캐릭터성 아주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뭐 1막 완벽하고 뭐 2막 3막도 이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최고 추천 발퀴레는 칼뱀의 바이로이트 실황을 발퀴레 첫 순위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음반은 아주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이 전체 4부작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발퀴레와 지크프리트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음반이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한 옛날 EMI 네. 지금 워너에서 나오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의 스튜디오 녹음입니다. 요게 이제 제임스 레바인의 첫 번째 도이체 그라모폰 그 반지하고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경쟁적으로 녹음이 됐던 음반인데 1988년 녹음인데요. 하이팅크의 연주도 지휘 그리고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도 훌륭하지만 또 캐스팅들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 지그문트 역에는 이 아주 동독 출신의 명 헬덴 테너, 바로 작년에 돌아가신 라이너 골트베르크라는 분이, 요 분은 또 나중에 제임스 레바인의 매트 그 반지에서는 지크프리트로도 나오거든요. 이 라이너 골트베르크가 나오고, 지클린데 역에 쉐릴 스튜더, 아주 미국 출신의 명 소프라노였던 스튜더가 정말 훌륭한 디클린데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딩 역에는 뭐 핀란드가 낳은 살아있는 전설 마티 살미넨 아주 그냥 뭐 묵직한 훈딩을 들려주고 또 보탄 역에는 8,90년대 최고의 보탄이었죠. 미국 출신의 베이스 바리톤인 제임스 모리스가 정말 원숙한 해석을 들려줍니다. 제임스 모리스는 같은 시기에 녹음된 이 제임스 레바인 매트 반지에서도 보탄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보다 여기서 훨씬 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모리스의 보탄도 훌륭하고 특히 이 음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프리카 역의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프리카 역에는 정말 지금도 역시 살아있는 전설이죠. 독일 최고의 메조 소프라노였던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관통하는 최고의 메조 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 이분은 뭐 사실 나중에 지클린데와 이졸데 역으로도 역사상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만 이분의 80년대 젊은 시절 아직 메조소프라노 역할만을 하고 있을 때 프리카 역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까 2막에 보탄과 프리카가 네. 논쟁하는 부분에서 베일중이 나의 명예를 떨어뜨릴 거다 라고 막 표독스럽게 추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Der Weltung fällt meiner Ehre. 인데 fällt 하는 부분에서
고래고래 비명을 막 지르거든요. 근데 그런 강렬한 캐릭터성이 음정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와. 강렬하게 그 성격을 보여주는 정말 발트라우트 마이어의 그 젊은 시절의 명녹음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요 하이틴크 반지 중에서 전체 완성도가 썩 좋진 않지만 발퀴레 그리고 나중에 다음번에 제가 시크프리트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음반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상물로서는 발퀴레만 이렇게 나와 있는 영상이 2017년 이 살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실황. 요건 제가 직접 가서 본 공연이기도 한데 요게 살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카라얀이 창설한 네. 부활절 페스티벌의 50주년 기념 공연입니다. 근데 카라얀이 1967년에 처음 부활절 페스티벌을 오픈할 때 발퀴레로 오픈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때에 윈터 슈나이더 심센 카라얀의 전속 무대 미술가가 만들었던 그 무대 장치를 다시 완벽하게 복원해서 공연했던 오. 그러니까 이게 그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 옛날식 무대 미술을 복원하니까 정말 그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무대를 복원해서 만들었던 크리스티안 틸레만 카라얀의 제자가 틸레만이 지휘를 하고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이 연주를 했는데 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틸레만이 옛날에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또 비엔나에서 했던 반지의 발퀴레 해석하고는 오케스트라 방향성이 또 약간 다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거는 실내악적인 합주력을 그 굉장히 정치된 그런 합주력을 추구했던 카라얀에 대한 오마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카라얀의 발퀴레를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실내악적인 연주입니다. 그런데도 다이내미즘의 부족함은 전혀 없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고요. 특히 아까 제가 그 본편 설명드릴 때 네. 산막에 보탄이 나보다 더 자유로운 신보다 더 자유로운 영웅만이 너를 신부로 맞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보탄 고별 장면에서 보탄의 사랑의 동기가 나오는 고조되는 부분에서의 그 수학적인 비율 크레셴도 비율이 네. 정말 이게 어떻게 자로제인 것 같이 커지는데 마지막 총주에서 떨어질 때의 그 팀파니와 오케스트라 총주의 타이밍이 그 듣는 순간 완전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정교함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실황인 거잖아요. 실황이죠. 이게 제가 공연장에서 볼 때도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 해석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영상으로 나온 걸 볼 때도 와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틸레만의 바그너 예술의 정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서 2017년 살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블루레이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C메이저에서 나온 우리말 자막도 붙어 있으니까 진짜 카라얀 시대의 그 고전적인 무대 물론 연출과 출연진들의 의상은 현대적으로 네. 새로운 연출가가 바꿨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뭐 한 번쯤 반드시 발퀴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한 번쯤 음미하고 가야 될 명연 중의 명연이라서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라인의 황금에 이어서 발퀴레까지 이렇게 다뤘는데 아, 너무 뿌듯하고 다음에 뭐가 오는지 살짝 예고만 해주신다면 아, 예, 네.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실제 전체 4부작 중에 전야제인 라인의 황금 그리고 실질적 첫날 공연인 발퀴레 이제 둘째가 되는 전체 3부작 중에 세 번째 작품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의 영웅 시크프리트가 등장하는 시크프리트를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사실 제가 4부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시크프리트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4부작 중에 단독 공연할 때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작품이고 굉장히 독특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바그너스러운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크프리트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공개 녹화로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 거의 숨소리도 안 들리게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게 또 유정원 선생님 너무 이렇게 말씀을 저는 제 상상을 지금 돌리면서 봤거든요. 거의 해리포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들려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반지 4부작 중에 세 번째 작품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